이렇게 도안이 있으실 거예요. 그림 뒷면을 이렇게 연필이나 이런 통심으로 촘촘하게 칠해주신 다음에 그리고 사용하시는 종이 위에 올려주세요. 이 전체적인 외곽을 따주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. 이렇게 전사라는 과정을 거치면 지우개질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종이가 손상되지 않으면서 작업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여기 안쪽은 크게 그냥 동그라미로 이렇게 그려주시고요. 그리고 여기 안에 톡 튀어나온 부분 있죠? 여기를 이렇게 그려주시고 여기는 털 부분으로 표현할 거기 때문에 나중에 칠하면서 해주실 거예요. 나머지는 이제 그리시면서 하실 거라 이렇게만 나오셔도 괜찮아요.